오늘도 또 나왔습니다. 12시가 다 돼서 나왔고, 어제도 방은 여전히 시끄러웠고, 웬만하면 아파트 있는 데로 잡지 마세요. 진짜 시끄럽습니다. 아, 어제도 또 잠을 설쳤어요.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언더그라운드 시티랑 올드타운, 어제 안 가봤던 데 갈 거고요. 언더그라운드 시티에서 아마 옷 좀 두꺼운 거 사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. 올드타운까지 전철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. 지하철 내렸고요. 지하철 타보면 진짜 깨끗합니다. 저희 나라만큼 깨끗하고요. 저희 나라보단 좀 작고, 뭐 2호선 이런 거랑 비교하면 작긴 작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타고 올 수 있습니다. 일단 배차는 저희 나라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저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탈 때마다 바로 왔거든요. 저희 나라는 낮 시간 되면 2호선, 3호선 이런 것도 배차가 너무 안 좋잖아요. 거의 한 15분, 2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계속 바로 타고 왔습니다. 버스는 배차가 꽤 있어요. 정해진 시간이 다 돼 있어서 도심이다 보니까 지연되는 거는 일상이죠. 전철이 더 자주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전철 타는 게 편하긴 하네요. 대신 이제 어디 주요 관광 포인트나 올드타운 갈 때는 좀 걸어야 됩니다. 아주 가깝게서는 전철역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버스가 올드타운 입구 쪽 그 겉도는 버스들이 좀 있고 전철은 딱히 없어서 아마 2호선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. 월드트레이드 센터 쪽은. 올드타운 어제 구경 못했던데 구경하고 쇼핑할 것 좀 하고 두꺼운 거 좀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시청인 것 같아요. 멋지로 시청이고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행 건물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옛날 그 은행 창구처럼 딱 돼 있게 돼 있고 여기가 캐나다 왕립은행이었었다고 합니다. 호텔 로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은행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생긴 그런 카페여가지고 유명하다고 합니다. 잠봉베르를 와이프가 하나 먹어보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지금 12시, 1시, 2시도 안 됐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음료수만 시켰습니다. 점심을 먹긴 해야 되는데 먹는 거는 그냥 다른 데 가서 먹을 것 같고요. 여기 들어와서 잠깐 쉬니까 좋네요. 카페 바로 앞에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었네요. 여기 구경하고 여기서 옷 같은 거 좀 보겠습니다. 먹을 거 있으면은 좀 여기서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. 자기 좋아하는 베이글집 있다.
뭐라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또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의 쇼핑몰 중 하나인데 여기는 음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짜? 이게 15달러고 저건 17달러입니다. 생각까지 포함해서. 이제 밥 먹고 다운타운 쪽으로 왔습니다. 근데 여기 다운타운 올라고 온 건 아니고 옷 사러 가는 길이 다운타운을 좀 지나쳐서 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내일부터 비가 좀 온다고 돼 있는데 구름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무슨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보통 천주교는 마리아상이랑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는 그런 동상이 많은데 여기는 없습니다. 다운타운이라 사람이 많네요. 여기는. 잠깐만 지금 3시네요. 얘네 퇴근할 시간 다 됐네요. 얘네는 3시부터 퇴근한다고 합니다. 3시부터 차가 막혀요. 어우 대만 냄새. 확실히 바쁜데 오니까 또 대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나마 가격이 만만해가지고 또 와봤습니다. 어 들어온 것 같아. 네, 잠깐 왔습니다.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. 저는 두꺼운 조끼 사고 와이프는 저 두꺼운 코트 비슷한 거 따뜻해 보이는 거 하나 샀습니다. 밤에는 확실히 춥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거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돈 썼습니다. 한국에서도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당 좀 채우고 좀 이따 푸틴이나 뭐 그런 거 먹어보러 가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. 거고요. 오늘 일정은 이제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짐 좀 싸고 내일은 12시에 이제 퀘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퀘벡 가서도 영상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It's a fable. Only dreams could make.